CBS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필사본 전시회에는 단순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은 필사본뿐 아니라 병풍과 족자 등으로 말씀을 적은 작품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다 절박한 심정으로 쓰기 시작한 성경 필사.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 되어 병풍을 완성했습니다. 한 벽면을 차지한 시편의 말씀 총 8만 자에 담긴 작가의 신앙 고백이 족자에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전면이 사복음서로 채워진 말씀 트리는 볼 때마다 감탄이 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성경필사. 한글을 몰라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옮겨 적었는데 성경 66권을 완성하고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혼자 되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자꾸 썼어. 성경 필사본 전시장의 은혜와 감동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전달돼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파피루스 체험은 가장 인기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기록됐던 곳이 파피루스이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 엄청 많이 물었는데? 나도 엄청 많이 물었어. 처음 만져보는 파피루스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학생들의 시선이 떠나질 않습니다. CBS는 곧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단체 관람할 경우 전시회뿐만 아니라 CBS 방송국 견학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